여러분, 안나가 굿한 썰이 있거든요. 스무 살 때였어요. 근데 진짜 안나가 몰라. 나는 모르니까 맨날 귀신을 본대. 왜 애가 깜짝깜짝 놀래 막 막 이래 막. 그래서 왜 그래 이러면 아 씨발 아 저 위에 막 이래 막 뭐 있대. 근데 아 씨발은 하지만 진짜 아 짜증나 하지만 내가 막 이랬거든. 유엔님이야 코는 심 하지만 안나가 계속 보인다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굴러봐 그만. 하루는 거길 갔어요. 이태원에 장군보살이라는 할머님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네 집에 점을 보러 가면은 할머니가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진짜 밥 먹듯이 갔어 그 점집을. 근데 그 점집에 할머니가 진짜 가면은 밥도 해주고 막 진짜 점집에서? 어 근데 그런 게 좀 안 좋다 그러더라고. 원래는 점집에서 밥 먹고 이러면 아닌가 좋은 건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밥 먹고 보자 이러면은 네 이러고 밥 먹고 우리 맨날 바카스 사다 드리고 막 뭐 하고. 집 바로 위에 할머니가 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네서 하루는 점을 보는데 나는 한번 울었어 그 할머니 때문에. 집안에 이런 뭐 그런 거를 너무 자세하게 맞추고 엄마가 아프셨거든요 그때. 근데 엄마가 아프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맞는 거. 그러다가 내가 일 끝나고 가가지고 잤는데 이제 안나 차례가 된 거야. 근데 안나가 점을 보는데 왜 웃겨버렸어? 얘는 귀신을 보고 자기는 귀신을 보고 막 이러고 얘기한 거. 할머니가 막 하다가 그 할머니가 맨날 하던 게 있어. 언니야 깎아서 먹게 돈 주라 막 이거를 해. 동자신이 오신 거죠. 그러면 언니야 깎아서 먹게 돈 주라 이러면은 우리가 할머니 저희 돈 없는데 이러면은 아 괜찮아 괜찮아 또 이러고 있다가 아이고 언니야 이쁘나 할머니 저기 꽃놀이 가야 된다 꽃놀이 막 이래. 그러면 할머니 저희 돈 진짜 없는데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래 할머니가 먼저 보이지 했나 봐. 그때 안나가 네 이랬나 봐. 그때 이제 할머니가 굿을 해야 된다. 그때 안나가 돈이 없다 그랬나? 전 아직 아우 쌍년아 아직 있어요. 돈이 없다 그랬나 하여간 그랬어. 근데 할머니가 싸게 해준다고 50만 원에 해준다 그랬어. 50만 원에 굳이 가능해? 그러니까 작은 미니 굳이지. 미니 굳. 근데 내가 그때 분명히 같이 간 언니 다리를 메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니들이 세희야 일어나봐 세희야 일어나봐 세희야 이랬나봐 이랬는데 안나한테 처음에 할머니가 겨드랑이 털이랑 밑에 털이랑 수염인가? 하여간 털을 세 개씩 뽑으라 그랬어. 근데 안나가 저 겨드랑이 털 안 나는데요? 겨드랑이가 어디에 털 안 난다고? 털 안 나는데요? 이렇게 한 거야. 뽑는 시중이라도 있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안나가 이렇게 딱딱딱 뽑고 했는데 내가 일어났던 때는 안나가 북어로 존나 두드리고 막 미나리로 맞고 있을 때였어. 내가 이러고 빨딱 서 있는데 이러고 서 있었어. 그 아침이었거든. 일 끝나고 니까 아침 9시인가 그랬어. 어디서 굿을 했어 근데? 저기 장군보살이라고 이태원 보강동에 할머니 계셔. 진짜. 아니 그러니까 굿을 거기서 했어? 그 집 안에서 했어. 그 할머니 무당 할머니네 집 안에서 미나리로 존나 막 애가 막 맞아. 근데 안나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빌어. 계속 빌어. 미나리로 막 때리는데 나랑 언니들은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안나는 맞으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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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빌고 우리는 막 크크대고 웃는데 또 이게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되니까 얘가 막 존나 두드려 막다가 북어를 휙 던졌는데 맞아 칼로 막 이렇게 막 하고 북어떼기로 확 던졌는데 북어떼기가 나가야 됐는데 반이 걸친 거야. 어디에? 그 입구에 문에 대문에 반이 딱 걸친 거야. 안 되나 하고 북어로 또 애가 존나 두드려 맞았어. 안나 근데 안나는 그때 20살이고 무서우니까 씨발 50만 원까지 줘가면서 죄송합니다 계속 빌다가 나중에는 다 두드려 맞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불을 할머니가 뭐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머리에다 한번 여기 밑에다 한번 이렇게 가랭이살을 훙 이렇게 한번 하여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 불로 막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안나가 이제 나오는데 나는 얘가 얘 성격을 아니까 그런 걸로 쫄 애가 아닌데 무섭대잖아 방금. 근데 원래는 그런 걸로 쫄 애가 아닌데 막 진짜로 애가 막 존나 열심히 비는 거야 이러고 그래서 그럴 애가 아닌데 하고 이제 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안나가 마지막에 할머니가 막 뭐라 뭐라 말을 해줬는데 나는 잠결에 깨가지고 봤으니까 안나가 갑자기 세희야 나랑 어디 좀 가자 그래서 어딜 가? 그러니까 밑에 반찬 가게 좀 가자 그래가지고 반찬 가게를 가고 왜 그랬냐면 집 앞에다 할머니가 무슨 나물 몇 개를 사놓고 막걸리 한 사발이랑 그거를 동전을 또 뿌리라 그랬나? 하여간 막걸리를 이렇게 뿌리라 그랬나? 하여간 그걸 하라 그랬어. 그거 사가지고 안나가 했었잖아 예전에. 근데 아마 지금도 볼 거예요. 넌 오늘 또 보일 거야. 왜냐면 내가 괴롭혔으니까. 내가 사진 보낼까가 안 보냈어. 안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삐에로거든요. 꿈에 삐에로 너는 가위 눌릴 거야. 난 차라리 웃고 있는 삐에로 최안나.